그런데 수소를 연료로 쓴다는 이유로 수소 모빌리티가 완벽한 청정 에너지로 움직인다고 할 순 없습니다. 수소의 생산 과정이 100% 청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수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색깔별로 나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 호집 기술로 탄소를 제거하는 블루 수소. 탄소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수소 생산량의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90% 이상의 수소를 우리가 메탄을 개질해서 이제 얻습니다. 천연가스 개질 반응인데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게 되면 1kg 수소를 생산할 때 10kg 이상의 CO2가 나와요. 그러면 수소라는 깨끗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CO2를 10개를 더 내는 거거든요, 지금.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탄소 포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탄소 제거율이 90%대에 이르지만 완벽한 탄소 제로는 아닙니다. 블루수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잡는 포집이 1번이고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잡는 그 물질을 잘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잡은 이산화탄소와 붙어있는 물질을 분리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또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녹색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탄소가 자취를 감추며 우리가 찾는 궁극의 청정 에너지와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그레이 수소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70% 이상이 원가가 사실 전기요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더라도 6,000원에서 7,000원대 정도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전기는 사실 현재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도저히 유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가 활성화되기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레이수 현재 나와 있는 그레이수의 가격이 1달러인데 만약에 우리가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를 만들었을 때 이게 20달러면은 아무도 쓰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얻으려면은 1달러를 타겟을 해야 됩니다.